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나왔는데요, 오늘 수달 친구들이랑 물범 친구들을 보러 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바로 앞에 수달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곧 제가 들어가서 볼 친구들인데, 제가 유치수달 우리 돌체라떼 모카를 많이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롯데월드에도 이제 수달이 있었더라고요. 와, 진짜 많아요. 제가 한번 사육사분, 아쿠아리스트 분이랑 같이 저기 한번 들어가서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본 수달 친구들을 제가 이쪽에 들어가면 이제 볼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비 착용 완료. 열려라 참깨. 오, 왜 안 열리지? 와, 땡기는 거구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우리 수달 네. 보여드실 아쿠아리스트 분이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워낙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자, 어딨나요? 우리 수달 아가씨. 네, 수달 이쪽 안쪽에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 소독 한번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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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비밀의 장소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오. 여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 보면은 이제 수달들이 올 거예요. 오 마이 갓. 왔다, 안녕. 와. 오, 진짜 많아. 낯설어. 어이구, 낯설어. 들어와. 이 수달 친구들이 지금, 오, 진짜 많은데요? 그쵸. 여섯 네. 마리가 살고 있어요. 와. 되게 정신 사나우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네. 유치 수달, 네네. 이제 우리 아기 수달 친구들 많이 보고 왔는데, 네네. 오, 크기 똑같아요. 이 친구도 작은 발톱 수달이에요. 네, 맞아요. 그 친구들이랑 똑같은 작은 발톱 수달이에요. 아이고, 안녕. 지금 우리 수달 친구들한테 먹이 주려고 들어왔는데 네. 이게 혹시 뭔가요? 네, 이게 판가시우스라는 생선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게 틸라피아. 오, 틸라피아? 네. 그리고 이거는 오이예요. 오, 오이도 먹어요? 어, 네. 수달들이 잡식성의 네. 동물이기 때문에 오이도 네. 먹고 뭐 고구마도 먹고 방울토마토도 먹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야, 친구들 좋겠다. 야, 야. 틸라피아가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극소수 지역에서 서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매달린 거 봐봐. 아, 칭얼거려. 자, 신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유라시아 수달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작은 발톱 수달이랑은 좀 생김새랑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가끔 낚시하시는 분들이 수달 보고 해달이라고, 바다에서 해달 봤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달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일로와. 일로 올라와야지, 일로. 옳지. 어이구. 옳지. 어이구, 잘 먹는다. 여기 친구들도 생각보다 사육사분들이랑 교감을 많이 해서인지 착한 것 같습니다. 아, 뭐야, 나무타기야, 뭐야. 확실한 거는 이제 자연에서 수달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가까이 가거나 그러시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사람이랑 교감을 많이 해서 좀 순한 거고요. 얘들아,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생선, 아이고, 생선 아니야.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오이를 편식을 했습니다. 자, 슬로모션 툭! 근데 여기 엄마 아빠가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욕심부렸던 애 있죠? 네네네. 친구, 이 친구가 아빠고요. 네. 얘가 엄마예요, 지금. 얘가 아빠예요. 그러면 예전에 출산을 몇 마리 정도 한 거예요, 한 번에? 예전에 이 친구 지금 4마리 출산한 거예요. 한 번에요? 네네. 아, 여기는 지금 우리 수달 친구들이 잘 수 있는 약간 보금자리인데,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오니까 되게 좋아하네. 오, 사냥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달인의 가족들 가까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날 친구는 바로 바다사자가 아니라 바로 물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그래도 조금 유아하고 좀 착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만나볼 겁니다. 오, 어디 갔니? 오, 여기 또, 오, 멀어져 등장. 자, 이제 여러분들 물범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먹이 잔뜩 들고 가거든요. 자, 입장. 우와, 오, 여러분 바로 있어요. 와, 이게 올라오나요? 아니, 아, 내가 있어서 무서운가 봐.
와. 와, 여러분,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친구가 그냥 올라왔네요. 안녕, 안녕. 안녕. 아, 뭐야? 여러분, 진짜 엄청 귀여운데 이 친구가 하니스예요? 네, 하니스라는 친구고 남자친구고요. 네네. 올해로 8살. 우와. 8살인 친구. TV에서만 보던 이 물범 친구가 여러분 제 바로 앞에 있네요. 오, 지금 주시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 주고 있는 거는 청어라는 물고기고요. 네. 청어를 저희가 조각조각 잘라서 이 친구들이 먹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와, 지금 사이즈가 보통 성인 남성 정도의 크기인 것 같고, 혹시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나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컷 친구인데 88kg. 아, 88kg요? 오. 원래는 100kg까지도 더 클 수 있는 친구라서. 지금 물범의 발가락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오, 발톱 관리도 되게 잘 돼 있네요. 네. 우와, 신기하다. 지금 되게 친근한 친구인 것 같고 눈빛을 보면 이제 초롱초롱해가지고 약간 호감형? 막 껴안고 싶은데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요. 끼를 때 저희가 끝에를 잡고 주거든요. 아, 살짝 떨구면 되겠죠? 네, 그래서 끝에 잡고서 살짝 갖다 대시면은 바로. 오이고, 눈 감아준다. 또 이렇게 급여를 하실 때 몇 분의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오셔서 이 친구들을 질서정연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에서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도 볼 수 있게끔 친구들을 배려하면서 겸사겸사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보통 아쿠아리움 가면은 이제 쇼라고 하잖아요. 이게 행사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 채널로 안쪽에서 무료로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여기 아이는 여자아이예요? 네, 암컷 친구고요. 조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조지요? 네. 조지요? 네, 조지. 아, 이뻐서요? 아, 왜 웃으세요? 와, 근데 조지가 진짜 딱 봐도 여자아이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 네네. 되게 여자여자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머리도 암컷 친구들이 조금 더 작은 편이에요. 아, 두상이요? 하니스가 수컷이라서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움직도 크고 얼굴도 큰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조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작은 거라 아마 크게 화장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스킨십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살짝 만져주세요. 아이고, 우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수건을, 이제 보들보들한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느낌 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이 친구들은 지금 5분째 계속 이렇게 있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거만 봤을 때는 물범인지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귀엽죠? 아유, 미안해. 괜찮아. 아유, 미안해. 여러분, 지금 이제 아쿠아리스트 분의 이제 손의 신호에 따라서 제가 하니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여러분들, 우리 하니스 친구 나중에 보러 오세요. 너무 이쁩니다. 오세요. 자, 이제 개인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어, 하니스. 하니스 죽었어, 어떡해. 오, 뭐야. 와. 아이고, 하니스. 하니스, 살아나. 오, 자기가 스스로 심장 충격 줘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니스야, 안녕. 어, 제 말은 안 듣네요. 아. 친구가 이름 부르면은 네. 소리를 내거든요. 우와. 이 친구 이름이 헤라라는 친구예요. 헤라예요? 네, 헤라. 오. 이제 저기서 보고 있는 친구가 비너스. 오, 헤라와 비너스. 여기 헤라도 안녕, 애들 안녕. 안녕. 헤라. 오. 자, 여러분들, 물범 친구들이 이제 밥 먹고 지금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대기 상태인데,
오늘 재밌는 거 많이 보여주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그리고 아쿠아리스트 분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오, 오, 너무 이뻐. 와,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알았어, 그만해. 그럼 안녕. 안녕.